우리 천천상편만은 자주 가고 거의 관성 다 본 것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관성과 뭐 비극과 관성이 암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한 명씩 작성해 볼게요. 경술, 이거는 개강이죠. 그 다음 신사, 동주사네. 동주사. 벌써 신사 쓰는 순간 사술 원진기문이네, 그죠? 거기다가 좀 뜨겁네. 바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개미, 아이고, 사오미네. 이거 더 뜨겁네. 저기다가 정사시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죠? 화토 종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무, 경, 병. 사오미 계절에는 사가 금의 생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종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수가 지금 건이 없어. 얘를 이제 건으로 봐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은간에 이렇게, 인수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으면, 그죠? 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인수가 투관되어 있으면 종을 할 수, 종격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법칙이 있어. 용신법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나 사나 검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죠? 무조건 검수입니다. 이 자체로만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화토 종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화토밖에 없는데 뭐. 수기는 뭐 1점 수기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들이, 이거 힘없는 엄마지만 엄마가 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종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수로 용을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자분인데, 우리 화토공정에 의해서 이거 전부 관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관성 다공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행도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 목, 화, 토, 금. 여기 보면 화토밖에 없네. 이 사람 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뭐 숨어 있긴 있는데, 없습니다. 그죠? 드러난 글자는 검도 힘이 없어요. 자기는 또 검도 없어. 이러되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많은데 토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남편이 무능할 수 있어. 왜? 화토공존이잖아. 이게 바짝 마른 흙이야. 이게 물론 이게 화고 이게 토인데 토라고 말할 수 있는 토가 아니야 이게. 사실은 화랑 똑같은 도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상한 말하지고. 그래서 대부분 무능한 남편과 인연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시어머니도 세겠죠. 화가 세니까 남편도 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해서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용신은 좀 검수거든. 그죠? 검수인데. 전부 귀신 아닙니까? 이러면. 그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수가 떠 있으면서 자기 일간에 건이 없어. 무건이야. 이런 경우는 검수인데, 용신은. 용신은 검수인데, 어떤 운에 좋겠느냐. 검수로 했는데 뭔 또 어떤 운이냐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모다멸자라고 하는 걸 갖다. 그럼 용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간의 건이 지지로 내려오는 운, 그죠? 일간의 건이 되는 게 해수, 자수, 축토, 그 다음에 또 뭐고, 신금, 진토,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전부 일간의 건이 되는 글자입니다. 일간의 건이 되는 글자인데, 얘도 중미충, 얘도 사해충, 그 다음에 얘는 진수충, 사신형.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자미는 그래도 조금 원진이라서 그렇지, 그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원래 용신의 건하고, 용신의
근이 쪽이죠? 용신의 건, 그 다음에 일간의 건. 용신의 건과 일간의 건이 한꺼번에 깨지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축토가 들어왔다. 그죠? 축토가 지금 개, 신, 기, 이거 일간은 개수, 건이 될 수 있네. 그죠? 건이 될 수 있는 이 사람 지금 보면 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얘가 들어왔어. 특히 축토가. 축토가 들어와서 축술미 형 사면살이 일어났어. 지금, 그죠?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가장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용신의 건이 될 수 있죠. 용신이 개수니까. 일간의 건이 될 수 있죠. 이게 지금 일간의 건, 그죠? 거기다가 또, 일지를 갖다 형충됐을 때. 잘못 죽습니다, 이때는. 죽는다는 말 내가 한 번 못 했는데, 심하면 사망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언제 사망을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볼 때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신의 건을 갖다가 날렸다든지, 일간의 건이 날아갔다든지, 일지가 형충이 됐어. 이 사람 지금 축토가 들어왔을 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 이런 거는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세 가지가 다 까부대요. 그래서 세 가지가 겹쳤다, 이거는. 그죠? 이럴 때는, 이 사주 명식의 주인이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 시기를 찍을 때, 이것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인으로 목숨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일지에 건이 왔을 때하고, 물론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천간에 간합이 들어왔을 때, 을경합, 병신합, 그죠? 무계합, 정임합. 무계합은 사실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일간과 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천간에 간합이 일어난 대운, 천간에 간합이 되는 세운, 이럴 때가 좋다. 이런 특성이 들어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금수 용신은 맞아요. 그죠? 맞는데, 일간의 그, 거리, 지지로 내려왔을 눈, 그 다음에, 천간에 간합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가 좋은 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런 걸 특수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우리가, 개수일간에서 화가 넘쳐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단명사주라고 그래요. 단명사주. 반대로 있잖아요, 그죠? 병정화 일간에서 수가 너무 넘쳐. 그죠? 수가 넘쳐버려도 단명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일간에서 화가 넘쳐버리면은, 이것도 원래 화가 심장이잖아요, 심장. 정신도 되지만, 그죠? 심장이 꺼져버렸어. 심장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게 쫄아버렸어요, 물이. 이것도 심장병이라고 그래요. 심장마비. 거꾸로 돼도 있잖아요. 무슨 물이 넘쳐가지고 불을 꺼버렸어. 이것도 심장마비야. 근데 이것만 해당될 것 같은데 얘도 그렇게 봐. 거꾸로 돼도. 그래서 갑자기 급사했던 거 있잖아요. 뭐 10대 때 죽었다든지 중학 2학년 때 죽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병으로. 그럼 지시 이게 운이 화기운이 확 들어올 때 완전히 위험하겠네. 그죠? 그것도 위험하죠. 오화가 딱히 들어왔을 때. 제일 위험한 건 오화죠. 왜냐하면 사오미죠. 그죠? 인오수로 되죠. 그러니까 지지불 중에서도 그 얘가 들어올 때 제일 세죠. 이때 되면 잘못하면은요, 화가 넘쳐. 이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그 심하면 사망이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럼 이 사람 어릴 때 죽을 수 있는 것도 되겠네요. 어릴 때 금방 오늘. 그죠? 아닌데. 그러니까 대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 경이네요. 아 아닙니다. 여자잖아요. 아, 그럼 남자 같으면 가능할 수 있는. 아니 안 하겠어요. 남자 같으면 이 사람이 네. 남자든 여자든 뭐 목숨이 다르나 남자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이모 개미로도 맞아요. 남자 이 사람 물론 여기 여자인데 남자로 가정하게 되면 이때 위험하죠. 이때 위험하다고 봐야죠. 어? 네. 중간에도 위험한 거죠. 특히 이제 이럴 때 그죠? 이렇게 되면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릴 때 이런
병치레를 많이 했다. 어릴 때 우리가 재성이 그죠? 재성이 귀신이잖아요. 이 사람 재성 귀신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귀신인데 어릴 때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어릴 때 그럼 재성이 들어 돈 많이 썼겠네.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 재성이 귀신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으로 돈을 막 갖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그 뭐냐면은 어릴 때 이런 이런 운세가 들어왔다.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그런 운이 들어왔다. 이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 있죠. 아버지나 삼촌이나,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누가 한 몇쯤 죽은 삼촌이나 아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형제를 갖다가 우리가 귀신이라든지 내가 죄를 전해준다든지. 이게 바로 그게 뭡니까? 응? 개운의 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얘한테 안 좋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좀 아는 체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귀신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 이 사람은요, 사오미가 되어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있으면 아버지가 뭐 이보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보형제. 아니면 시어머니의 이보형제. 그죠?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없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엄마가 시집을 하면 더 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뭡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장가를 하면 더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천증 만난 사주인데 이 자체가 이천증이 될 수도 있고, 계수일간에서 4월에 태어났거나, 계수일관에서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쨌든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지금 여자니까, 그 꼴 됐으니까 그러는데, 그죠? 여자, 저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진으로 시작하네. 그죠? 경진, 기묘, 무인, 그죠? 이렇게 되네. 무인 이럴 때도 좋지 않죠? 인사행이 돼가지고, 그죠? 귀신이 돼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무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 한번 써볼까? 정축이네, 그죠? 정축. 여기 바로 지금 정축이 왔네요. 바로 지금 정축 왔어. 지금 정축 백구살인데 지금 아까 축을 제일 염려했잖아요. 축이 왔다 이겁니다. 이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자기 삼촌이나 자기 본인도 지금 위험해.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럴 때는 누구한테 매달리는 게 좋겠습니까? 외할머니한테 매달리는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할머니가 관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외할머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재난 진행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그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이라면 있잖아요. 자기 띠에서 도화살에 해당되는 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해묘미잖아요. 그죠? 해묘미 같으면은, 자달, 이게 도화살이잖아. 자달에 돌아가신 귀신 있죠. 자달에 돌아가신 귀신, 집안에. 그 사람이 스님한테 도움을 줘요. 도움 준 귀신이야. 알겠어요? 신자진 같으면 유달에 돌아가신 분이, 그죠? 신자진 같으면 유달에 돌아가신 분이 유세형한테 도움이 되는 귀신이고. 이해갑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곧 설명하면 좀 긴데 지금은 넘어가고, 그죠? 네? 11월 달이네. 그렇지. 음력으로 11월 달이지. 또 나 11월 달 썼어. 아니, 시가쪽도 그러고 저 내 친정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뭐 고모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11월.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9월 달이라도 왜 절기로 보면 유달로 나올 수도 있거든. 예, 그게 비슷할 것 같아. 예, 예.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신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술 원진기운도 또 되어 있네요. 그죠? 아, 이것도 보통 인계수일관들이 보면은 그 나이 많은 노랑신랑, 백두신랑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나이 뭐 10살, 20살 많은 남자가 결혼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인계수일관에서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특히 연월주에 관성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자기 엄마도 그죠? 이게 동주사가 돼가지고 오래 못 살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네. 아버지하고 천지하게 되어 있네, 그죠? 지금 재성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엄마가 뭡니까? 시집을 한번 더 갈 수도 있다는 말이고, 그죠? 그렇잖아. 원래 재성 다분자나 아니면 비겁 다분자는 아버지를 꺾는 팔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인연이 없다 그럽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타가기식에 넘어지면 반복고, 뭐, 삼촌 집에서 반복고 학교 다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그럼 책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식간론에 보니까 개수에서 정화 등사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몇 분이 했습니다. 이거 그죠? 이거 같은 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등사욕이 있죠, 그죠? 개수에서 정화를 만난 변제 아닙니까, 그죠? 개수에서 정화 이게 변제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화에서 뭡니까? 신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예요? 신금에서 을목이죠. 현재 그죠? 이 세 개가 매매나 투자에 있어서 그죠? 자칫 잘못하면은 재물이 신속히 사라지는 그런 흉조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매매나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나 어떤 매매 이런 거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모은 돈을 갖다가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다 날 돈을 잃잖아요. 그럼 힘들게 모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수는 또 밤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정화는 촛불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인성 직업 있잖아요. 그죠? 남을 보호하는 직업, 기도하는 무당이나 아니면 종교인도 되고, 우리가 역술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료처럼 화가 이렇게 너무 많아버리면은 심장마비, 단명사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 화가 깨져 있으면은 정신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화 자체가 정신을 나타내기도 하거든. 그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개수에서 신금이거는 개수에서 신금이나 개수에서 경금이 자체가 비슷한 건데, 원래 개수와 병화의 공통점이 뭐라 했습니까? 인덕이 없다고 해서 인덕이 없다고 해서. 그죠? 왜 인덕이 없다고 했습니까? 개수는 내 스스로 비가 내릴 수 있는데, 경신금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병화는 뭡니까? 목생화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목생화가 어떻게 목생화가 됩니까? 이게 화생목이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인덕이 없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물론 여름에 개수 같은 경우는 경신금은 구름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예능 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나머지 개세는 경신금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인덕이 없다는 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 두 개 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에서 경금을 만나면 어떤 편인이 치우친 학문, 그죠? 특별한 분야 어떤 전문직도 많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고. 개수일관들이 보면은,
특히 경신금이 많아 버리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특히 경신금은 특히 시주에 이렇게 이 무토나 개수는 있잖아요, 그죠? 시주에 보면 아래으로 글자가 똑같은 시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경신시, 신유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정사시, 모시 이렇게 같은 글자 있잖아요, 그죠? 가빈시, 을묘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시가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얘들만 그래요. 그래서 개수일간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경신시, 신유시 되고 여기 가을 태어났다. 예를 들면은 난산날 팔자라고 그래요. 산에 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개수일간에서 여기 저 신유수 계절이 태어나 금이 센데다가 여기 신유나 신유시나 경신시에 태어났다면은 애 낳기도 힘들고, 그죠? 애 낳기도 힘들고 또 애를 낳더라도 딸만 낳았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굉장히 난산. 그렇지 않고 딸을 안 낳고 애 낳는데 이러면은 저 지적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 애를 많이 낳는. 그리고 지적장애가 아니고 딸을 안 낳았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뭐야? 평생 나한테 어떤 골칫덩이 있잖아요. 사고나 치고, 그죠? 그런 애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복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정치인 누구 잘나는 사람 있죠?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도 보니까 뭐 자기 딸이 그렇대요. 그 사람 사주가 개수일간인데 경신신과 신유신 그렇대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조금 뭐 그 사람 자녀가 약간 좀 정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진짜로 그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세상 천지 부러울 게 뭐 자기 가슴 다 가진다. 그럼 천지 천지. 우리 저 우리 저기 동기 우리 제가 동기인데. 그 친구도 보니까 그 아들을 둘이 낳았어요. 아들을 둘이 낳았는데 위에는 독도에 중앙대학 연수로 나와가지고 우리 과학에서 취직을 했는데 밑에가 완전히 특수학교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반대. 그리고 부부간의 걔 때문에 완전히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죠? 온 뭐 둘이서 참 힘들겠더라고. 너무너무 그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다른 거 다 가지고 뭐예요? 그런 거 엄청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난산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신금 자체가 부모나 윗사람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고 자력으로 일어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씨 한번 볼게요. 사주책경 해석해보면, 을신계사 정기해일 나왔네. 정통 도수사주에, 그죠? 을신계사 정기해일. 을사, 신사, 계사, 정해, 기해일. 의처증이 심한 남편을 둘 수 있다. 근데 이 사주는 계사일이 아니고, 그죠? 계일날. 사월이나 또는 개일날 사시도 이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증만은 이 사람은 두 개 다 걸려 있는 지금 보니까 그죠? 그 뜻입니다. 그 얘기하러 지금 우리 쓰는 겁니다. 그다음 생년생일에 화개살이 형되어 정이 불도에 통하도다. 생년생일이 지금 화개살이 미술 형살이죠, 그죠? 사수로 은진도 돼 있고 이 천라지망살도 되네. 자, 그 다음에 두필 영마 적 쌍영마가 되어 이영마리에 나가버리라. 생월에 망신살이 놓여 그 몸은 후천소생이 되리라. 이 사람 지금 인호술에서 사는 뭡니까? 망신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엄마 후천하는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편인 정인성이 모여있어 배달은 숙보고 있도다. 정편인이 이렇게 쓰여있으면 배달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배달의 행적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뜻입니다. 아니면은 시어머니의 배달의 행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집안하고 자기가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일에 극각살이 있어서 신경통 관절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회사 묘미네, 그죠? 묘미에 대해 미술 형사를 갖고 있으니까 극각살이 돼가지고
신경통이나 관절염이 있으리라. 편재 정재가 많이 모여서 두 시모님께 절을 올려요. 정편재가 이렇게 막 혼탁이 되어 있는데 신경 한번 더 간다는 말이지. 두 시모님한테 절한다는 것만 아닌가? 그죠? 아니면은 시아버지가 본처 우처를 한꺼번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죠? 본처 이혼하고 우처를 만나서 사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같이 둘이 나가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능력 좋은 사람이네요. 능력 좋은 사람인가? 모르겠네. 요즘 그게 통하나? 자, 그 다음에 시모님 형제 자매 간에서 반드시 배달하고, 이 시어머니도 그렇다는 말이죠. 계일날에 출생한 여자는 나이 많은 남편은, 이건 우리 노랑신랑, 백두신랑 자수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이 많고 또 관이 암압하여 의처증 심한 남편을 모신다. 관이 많은데다가 관이 암압을 했다는 뜻이죠. 미일생이 봉술미형은 한번 수술이 있어 본다. 미일생이 아니라도 일지 자체 축술미나 일지 자체 인사신을 갈고 있는 사람 대부분 흉터 있습니다. 그 다음 여식되는 미중 을목이 경금과 암으로 합했다. 요거는 지금 자식이잖아요. 을목이니까. 그죠? 수생목이니까. 어? 요거는 인생이죠. 그죠? 요거는 합의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암압을 했기 때문에 떳떳한 만남이 아니야. 스무스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죠? 스무스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딸 자식이 유부남 만나기 골치가 썩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사화가 없는데 사년이 들어왔다. 그죠? 아니면 원래같이 유년이 들어왔다. 그죠? 여러분 을경합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 딸 원래 인생인데 내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지 이해갑니까? 3분의 1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요 자체가 요거는 딸이고 요거는 인수잖아요. 뜨뜻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예 원고계열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자기 딸이 유부남이나 어떤 부정한 만남 뭐 사통이 되든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뜨뜻한 만남을 하면 상관이 없지. 뭐 수익 가는데 그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의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화도 없고 여기도 없다. 근데 뭐 다른 글자가 있는데 원래 같은 유금이 들어왔다. 그죠? 원래 정류잖아요. 그죠? 경신금이 있잖아요. 이게. 경금이 을목과 합했다면 원래 당신 딸이 생기겠는데 사이가 원래 인수잖아요. 여자한테. 그죠? 그 뜻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내 사수를 보고 내 딸이 애인이 생기든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여식이 생기든지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딸 사손 때문에 속상함을 면치 못한다 했듯이 이게 어떤 저 뭐랄까 뜨뜻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뜨뜻한 만남 같으면 내가 속상할 일이 뭐가 있노? 오히려 사랑스러워야지. 시집 보내는데. 그죠? 그 다음에 사주책정 제해석을 보겠습니다. 관살 다봉은 이 관살 다봉은 뭐예요? 원래 세상에 버림받은 팔자예요. 제일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제일 겁나는 말이 뭡니까? 비호척팽이야. 요술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은. 그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도처다. 도처에 적밖에 없어. 적이 왜 이리 많아? 사고 무친 사방을 다 둘러봐도 뭡니까? 친척 하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 형제한테도 버림을 받는 팔자가 관성 나공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독 왕강 고독하죠. 심리 충돌. 그 다음에 하운 부진 관성이 많으면은요 어릴 때 관성이 많은데다가 관성이 형충되면 중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해 형충이 되는 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업 다변 관성이 말하면 관성 무관이나 아니면 관성 다공자들이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관성 다공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을 다 가져보는 팔자이기 때문에 직업 변화가 많다는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무관사수는
직업이 없으니까 자주 옮기다니는 거죠. 그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관제, 관제수, 평생관제수가 있단 말이고, 노다공소, 노력은 많이 하는데 공이 적어. 그 다음 동서독자는 동쪽에서 아들 하나 낳고 서쪽에서 딸 하나 낳고, 인자패가 자식으로 인해서 집이 망했네. 모처구나, 내 엄마와 처가 화합이 안 돼. 신쇄잔질, 이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몸이 굉장히 허약해. 그 다음 잘못하면 관습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병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칠살이 귀신이잖아요. 칠살이, 그죠? 관성이 많다는 건 전생에 업장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만덕귀자, 늙어서 나이 많아서 귀한 자식을 둘 수도 있다는 말이고, 소인빈천, 소인이면서 빈하고 천하다는 뜻이죠. 비어척빈이 나와있네요. 요절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여자인 경우는 대흉한데 자체가 불미하고, 그 다음 강제결혼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 다음 정조유린, 정조가 집합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이성배신, 자기는 남자를 해서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고, 화가진역, 화가진역 화류계에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본분안에 본남편, 본남편과 해로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정남박복, 박자 틀린데 삼수변인데 앞에 그 정으로 인해서 난이 나서 복도 굉장히 약하다 이런 뜻이죠. 열불박자죠. 남편 포악,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하고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부신음, 남편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고, 본래극부, 본래도 자기 자신도 남편을 극해버려요. 그죠? 이가상가, 두번 시집가고 세번 시집가고, 고한무구, 고독하고 춥고 남편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평생직업, 평생 일해야 된다는 말이고, 일가 부양은 뭐야? 한 가정을 자기가 부양을 해야 돼. 그 다음 팔자가 한탄이 되고 간인지명이라. 그 다음 3번 관사를 다보면 가난한 집안이나 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예가 많고, 출생되면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가족간에 사람 없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형제한테도 버림을 받는답니다. 4번 성격적으로는 항상 초조, 불안상태, 우울증으로 자칫 피해망상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극단적인 사고를 치거나 불구가 되고 항상 질병이 떠나지 않아 부실하게 됩니다. 몸이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관살 다공은 직장에서도 일복은 많아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듣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기 쉽다. 직장의 경우 3기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하느님마다 관제 우설, 송사가 끊이지 않아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심할 경우 납치나 구금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재성이 많아도 문제가 많죠. 남자의 경우 자손궁과 처궁이 불미하여 동서의 덕자거나 불효자식을 두게 된다. 자식 낳고 일이 잘 되질 않아 주로 딸을 말이나 하며 심한 경우 무자인 경우도 많다. 다자무자를 말대로 봤죠. 그죠? 그 다음 한편으로는 자식이 성장한 후에 처와 자식이 합하여 자신을 망다시킨 부분이 있죠. 그죠? 가상으로 대우하지 않고 배신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관성이 귀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자식이 아니라 원수겠죠? 그죠?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상으로 대화하지 않고 배신하거나 괴롭히는, 심지어 자식 괴롭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관살 태가에서 학생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경우 많으며 매사의 자신감과 독립심이 약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이 많아 사업은 절대 불가다. 여자의 경우 관살태가는 극히 불미한데 여명에서 관살은 남편으로 평생 남편 등이 없으며 이혼이 아니면 상부하게 되어 여러 번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상부는 남편이 죽는다는 말이죠. 여명인 경우 특히 결혼 후에 덕병, 정신질환이나 두통, 신경통 하여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모와 불화하거나 딸을 낳기도 한다. 한마디로
박복한자사 손실이 되거나 화류에 몸을 닿거나 더불기는 종교에 기여하여 정결하게 사는 명도 있다. 연명에서 제다하면 친정인 인수를 극하니 가져 친정이 몰락한다. 그럼 만약 제다인 사수 있죠, 그죠? 제다 신약인 여자들은 시집가고 난 다음에 친정이 망한답니다. 그 다음에 연월 일시가 관성이 있으면서 사술 귀문관살과 술미 형살로 문제가 많다. 관성의 귀문관살은 정생의 원수를 만나는 것으로 배우자 정신질환, 변태성, 의처증, 알코올 중독, 근친상간, 정세가 있는 사람과 인연이 많다. 개수가 정화를 만나 등사여교로서 평생 금전, 투자, 매매를 조심해야 할 사주다. 아까 설명했죠, 이거는. 일간에 뿌리가 없다. 일간에 거리되는 글자가 오는 운이나 천간에 간암을 기뻐한다. 용신법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계의 형충은 일생 한 번은 종교를 바꾼다. 백일 기도가 어려우며 이단 종교를 조심해야 된다. 화계살이 용신이면 종교를 이익을 본다. 화계살이 종교가 되면 뭐야? 무던하게 종교를 오랫동안 믿기는 어렵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수가 일천이시면 모의 유모, 연중 재다면 모가의 보라, 월지에 망신살 도화살이 있으면 구처 소생이다. 이 사람은 지금 망신살이 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처, 자기 뭐 두 번째는 말이겠죠? 자, 20번. 정편제가 일주와 합을 이루어 아버지 시모의 유모 형제를 얘기를 본다. 정편제 혼자고 두 시어머니에게 절을 해본다. 극각살의 형살은 장애인 신경통 관절염을 조심해야 된다. 22번. 남자가 시의 상관은 자식에게 좋지 못하다. 자식궁의 식상은 관성과 극관계로서 부자간의 기운이 맞지 않는 사주로 보지만 남의 자식은 키울 수 있다. 즉 교육자 팔자라고 할 수 있다. 23번. 남자 시 상관은 자식의 재능까지 내가 타고난 것으로 본답니다. 그 다음 여명에서 임수나 계수, 일간이 연월주에 무토를 만나면 나이 차이가 많은 늙은 신랑과 인연이 깊다. 아까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거 그죠? 노랑신랑, 백두신랑과 인연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관이 많고 암압되면 의처증이 심한 남편을 만나며 기분까지 있으면 더욱 심하다. 용신보로 주도체력은 정화로 편제격으로 보고 일간에 뿌리가 없으면서 인수가 있으면 모다 멸자로서 운에서 일간에 근이 되는 글자를 기뻐하고 천간에 간암을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